그녀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된다. 정치는 봉사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일에 언제든 두 팔을 걷어붙인다.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그녀. 뼛속까지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서울복지의 아이콘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보자.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장을 맡아 메르스 등 굵직한 현안을 겪으며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7월 메르스를 겪으면서 7월 1일자로 시민건강국이 또 저희 또 서울시에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또 서울 천만 시민을 위해서 또 건강을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숨차게 달려온 것 같지만 굉장히 뜻깊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1997년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소액의 증가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온 이 위원장.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서울시의원에 당선, 이어 9대 서울시의원 재선에 성공,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 제가 이제 비인가실에서 좀 봉사를 한 10여 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그 치매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말 목욕시켜드리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옷도 이제 또 빨아드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쭉 해오면서 아 정말 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이제 사회복지사 제가 늦게 공부를 해서 지금도 제가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대학교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시의원이 돼서 당선이 되면서 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보건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또 천만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자랑스럽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와 시민건강국 등 13개의 소관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의 약 35%를 관장하고 있어 어느 상임위원장보다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그 멋진 그러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평등한 보건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서울시 부모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을 정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을 또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말 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인가. 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집행부에서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민원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 얘기 들어보고 또 우리 또 보건복지위원회 또 11분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과 또 간담회를 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칙을 또 준수하면서 또 그렇게 또 예산을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일대. 이곳은 출퇴근 시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특히 3번 출구는 다른 출구에 비해 이용률이 많아 이 위원장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출구가 한 40% 정도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하 6개월. 아니면은 지장물에 따라서 기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전, 사후, 현장을 수차례 점검한다는 것.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이는 그녀 역시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루에 보통 보면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이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저는. 그녀의 의정 활동엔 든든한 두 보좌관이 있다. 바로 대중교통과 그녀의 다리. 때문에 언제든지 민원을 들을 수 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계속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얘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할게요. 그녀는 시민의 얘기라면 어떤 맞아요. 민원도 성심성의껏 접수한다. 그래도 좋은 거 말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녀가 표방하는 생활 정치는 이렇게 현장에서 시작된다. 고맙어. 모르는 게 그냥 의원님 스스로 우리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시네, 조금. 네, 보통 뭐 그냥 생활 정치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녀는 의원실에서 민원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장을 다닌다. 이곳은 개관한 지 19년째인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네, 지금 의원님은 지역에 시간 남을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불쑥불쑥 또 와서 인사하시기도 하고 그만큼 허물이 없이 지역과 소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역에서도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고 또 귀담아 의견을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또 현장 이야기를 함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안전바와 지팡이가 빠지지 않는 빗물바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식당의 주방 환경도 쾌적하게 바꾸고 강의실 벽면도 깨끗하고 화사하게 디자인해 사람들의 기분까지 신경 썼다. 이처럼 그녀의 발로 뛰는 행정과 세심한 배려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맞아요. 맞아. 임시로 예산은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여기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요. 응암 1동 주민센터 앞에서 식품 나눔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희망마차 식품 나눔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기부한 물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 있으세요? 참기름. 또 뭘 골라? 간장, 식용유. 참깨. 후원 물품은 라면, 된장, 고추장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 위주. 그녀는 이런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몸이 불편해 행사장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물품을 가지고 나섰다. 맨날 보면 여기서 미신하고 계셨는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부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 안 달렸다. 어머니 드시고 건강하시고 꼭 식사 꼬박꼬박 하세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또 우평구에서 또는 지역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한 번만 더 어르신들을 생각을 하시고 의논하신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에 개원한 한 어린이집. 이곳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만 1세부터 5세까지 1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을 이끌어냈다. 나도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몇 살?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부모들은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왔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차액 보육료를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저희는 정부와 상관없이 구로 그거를 다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졌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길래 이런 지원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네. 더 애써주시고 네. 네, 더 많이 노력해주시면 더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장은 여성, 청소년, 어린이,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곳은 은평구청 여성정책담당관실. 요즘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고민이 많다. 그 제가 집행부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요.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다문화 등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 형태에 따라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원래 시장 안에 있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구청으로 옮겨 접근성은 물론 이용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착공이 목표지만 예산 등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다. 때문에 이 위원장에게 이것저것 자문을 구한다.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항상 이렇게 들려주시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기다리고 제가 도리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과외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오실 때 됐구나 하고 마침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또 한번 노력해 보시겠다는 말씀 주셔서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주 반갑습니다. 녹번동 주민센터 2층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녀는 이곳에 여성 건강 카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물신 양면 도왔다. 주민 스스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마련해 주는 것. 이곳은 음료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와 교육 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이 만들어진다. 저 안에 것만 다른 또한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온돌방도 만든다. 요즘 이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이제 정책 사업이고 주민들이 소모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끼리 공동 육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안에 또 온돌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자연과 사람,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산골곡의 생태 연결로가 만들어졌다. 원래 이곳은 통일로로 인해 북한산과 백년산이 단절됐었다. 이 위원장은 이곳에 녹지 연결로인 생태다리를 만들어 다람쥐 등 동물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백년산 등산로를 이용해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평 둘레길도 만들었다. 도 해놨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어긋나서 아까 저런 같이 정도는 이곳은 북한산, 백년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뿐 아니라 공원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작은 안전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 여기 피스를 박았는데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거 아 여기 지금 옷이 박혔는데 제대로 안 해갖고 이게 지금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걸리면 여기 다치. 안 되거든요. 네. 됐어. 제가 좀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힘들지 어떻게 보면. 근데 아주 효과는 정말. 이 위원장은 생태 다리를 통해 자연 생태계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냄새가 향기. 향기. 방향제처럼. 네, 방향제 같은 그런 역할을. 저번 주 일요일도 제가 아침에 일찍 7시 반에 올라와서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돌았었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의 그런 굉장히 아 너무 좋다. 정말 이 녹지축이 됨으로써 당신도 이 동네에 살지만 여러분들 특히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등산객을 위해서 또 그 경제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도 조금 활성화가 되겠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듣는 이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은평구의 대표 하천인 불광천. 이순자 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광천에 종합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자전거뿐 아니라 보행약자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 보행교를 설치했다. 기왕 해주면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해서 마을을 해주든지 하시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만. 여기서 좀 이렇게 조금만 더 벌려주셨으면 얼마나 좀 좋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불광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안내판과 볼라드 등도 설치했다. 광이 나오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고 또 그 이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마 섭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운동은 물론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 무대도 마련했다. 또한 그늘막과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보강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불광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 악화와 악취. 28개, 500만 원. 앞으로 하수와 빗물을 내보내는 구조물을 개선해 악취 발생 등을 줄일 계획이다. 뭐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무대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연들도 많이 열리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고 아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세계의 전통시장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은평구 대림시장. 이 위원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추석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파세요. 네, 많이 팔게요. 나도. 그녀는 평소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재래시장을 찾는다. 채소와 과일 등 장도 보고 상인들의 현안도 듣는다. 요즘 대림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 시장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의원님 잘 알 거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건 너무 서민적인 거. 제가 그 여러 의원님들 뵀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전차 타고 다니는 의원님 별로 드물어요. 그것만 고집하신대요. 멋진 의원님이죠. 이게 바로 은평구에 맞는 CEO 맞습니다. 우리 이순자 우리 위원장님이 최고입니다.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꿈나무 마을. 만 0세 영아부터 18세 청소년까지 62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좋으면서도 얘들이요 이래요. 그녀에겐 가슴으로 나온 두 딸이 있다. 그럼 추석 때 하루 와서 잘래? 추석 때요? 매박? 매박? 천주교 신자로서 두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대모를 섰다. 아이들과의 인연을 맺은 지 3년째. 대박이야? 틈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눈다. 그녀는 이 두 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다. 물어볼게. 언제가 좋은지 시간 맞춰보자. 근데 제가 대모수기까지는 굉장히 그럴 능력이 제가 없다고 막 그랬더니 충분하다고 꼭 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을 배 안 아프고 정말 가슴으로 제가 이렇게 두 딸을 낳았는데 하나는 얘는 고은이고요. 얘는 혜숙이에요. 제가 이제 가슴으로 난 딸들이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 일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은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또 원장 선생님과 같이 또 고민을 해가면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가슴 따뜻한 이순자 의원.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건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밤낮 없이 현장과 의회를 오가는 그녀가 있기에 서울의 미래는 더욱 밝다.